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게 얼마만이죠? 오랜만에 태국 힙합 뮤직비디오 보도록 할 텐데 오랜만에 언급해보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태국 힙합의 OG이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레전더리한 아티스트 일슬릭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홈이즈라는 뮤직비디오고 피처링 릴리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때마다 일슬릭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한 궁금증은 더해지곤 했는데, 일슬릭이라는 아티스트가 좀처럼 다른 태국 래퍼들처럼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신비로움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라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뮤직비디오에 본인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 어떤 특정 시츄에이션에 대한 이제 그런 장면들만 나오지 그에 대한 흔적은 전혀 볼 수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갖고 온 일슬릭의 홈이즈는 정말 신기한 곡이에요. 일단은 일슬릭이 아주 빡센 트랩 사운드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하드한 벌스를 뱉다가도 그만의 서정적인 보이스로 가녀린 노랫소리를 들려주는가 하면 굉장히 좀 다양한 모습들을 이 곡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태국 힙합이라는 씬을 알게 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아티스트를 알아가다가 결국은 일슬릭이 어떤 아티스트였는지까지도 알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슬릭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요. 한때는 태국 힙합을 어떻게 보면 파이오니어적인 성격으로 그가 개척해놓은 어떤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한창 할 때는 힙합보다는 막 발라드 같은 음악에다가 막 싱잉랩을 뱉는 일슬릭을 또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되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막 가사에 또 보면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또 막 추모의 가사도 쓰기도 하고, 저는 이 아티스트를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갖고 온 곡도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워낙 일슬릭이 보여줬던 음악이 쇼킹한 음악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막 발라드 같은 음악에다가 싱잉 랩을 뱉어서 그런지 그것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다시 이제 힙합의 본연의 모습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잘 듣기 힘든 트랩을 갖고 오는 것도 좀 저는 흥미로운 부분도 있고요. 뭐 여러모로 뭐 일슬릭이나 아티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직까지도 저도 잘 모르는 게 저의 생각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영상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를 위한 일슬릭의 Homies featuring Lily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Do it now, do it. Hey, hey. 전 이 훅도 약간 미국 남부 힙합에서 유행하는 어떤 뭐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애틀랜타 말고도 휴스턴 텍사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아니면 뭐 테네시 멤피스 같은 그런 느낌. Do it, do it, do it now, do it. Oh. 이런 스타카토 래퍼스라고 불리는 것들도 저는 오랜만에 보여줘서 너무 놀랐어요. Oh. Come on. 아니 빡센 막 랩벌스를 들려주다가 갑자기 막 로컬 바이브가 있고 서정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 이것도 좀 신기하다는 거지. 오! 진짜 이런 바이브는 일슬릭이 아니면 표현을 못하겠다. 사람이 좀비가 돼가는 것 같아. 우리가 아는 막 이런 사운드에서 뭐 36 마피아 같은 래퍼들이 막 과격하게 랩을 뱉는 그런 거를 생각하다가 일슬릭이 갑자기 막 굉장히 가녀린 보이스로 노래를 하는 것도, 야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이러면 훅은 또 굉장히 빡세. 가창은 또 태국의 전통가요 같단 말이죠.
막 허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가창 있는 벌스랑 좀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라서 너무 신기해.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now, do it, do it. Hey, hey. 와, 일슬릭의 목소리로 서던 힙합의 바이브가 있는 랩 벌스를 듣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오! 이 벌스는 여러분들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떡센 하모니의 음악적인 영향을 저는 일슬릭이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벌스 들을 때마다 좀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머싱거 랩? 을 들을 때마다 본떡센 하모니 많이 생각나죠. 이 벌스 잘 들어보시면 화음을 쌓잖아요, 벌스에다가. 이게 본떡센 하모니가 예전에 많이 하던 벌스였잖아요. 진짜 이 한 곡 안에 다양한 가창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너무 신기하죠. 트랩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어울리는 이 가창 방식도 와 정말 신기해. 진짜 태국의 로컬 바이브랑 미국 본토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잘 섞는다. 근데 저는 일슬릭의 리액션 비디오를 꽤나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런데도 아직 저는 일슬릭의 음악 세계를 잘 모르겠어요.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음악들을 가지고 와서 그런 것도 있고 뭔가 다른 아티스트들처럼 막 티저 영상을 올려서 뭔가 언제 나온다고 뮤직비디오를 예고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드랍을 해요. 굉장히 그 음악들이 파격적이라는 거죠. 한때는 팝적인 음악들을 들려주길래 아 이제는 좀 힙합보다는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막 넓혀가지고 좀 더 팝적인 음악? 되게 평화로운 음악들을 많이 들려주려고 했던 건가? 막 어쿠스틱 기타에 막 노래하는 그런 릴슬릭의 노래들을 또 우리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또 다시 돌아오면 힙합으로 돌아왔죠? 근데 지금 이 사운드도 트랩이긴 트랩인데 마치 뭐 휴스턴이나 뭐 멤피스 같은 데서 유행하던 그런 뭐 36 마피아, UGK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자세히 들어보면 본토 트랩 사운드에서 쓰이는 어떤 그런 소스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 리듬 자체가 이제 그렇다는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도 막 스타카토식으로 랩을 하다가 막 머싱거 플로우도 막 들려주다가 갑자기 막 서정적으로 노래를 해. 태국의 로컬 바이브가 느껴지는.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이 한국 안에서도 무슨 카멜레온 마냥 색깔이 변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스타일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재능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네? 라고 저는 생각하면서도 하면서 되게 놀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뭐 미국 본토에서 유행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로만 정형화되어 있었던 거를 일슬릭이 많이 깨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한다고 해야 되나?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일슬릭의 어떤 커리어와 지금까지 그 일슬릭이 태국 힙합에서 어떤 파이오니어적인 성격을 굉장히 높이 사고 그걸 레전더리하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편으로는 좀 놀란 게 일슬릭의 음악은 트렌디하지 않아요. 트렌디하지 않는데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 그냥 저는 그 점이 정말 놀라워요. 많은 래퍼들이 시류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요즘 뭐 드릴 유행이다 그러면 드릴 따라가고 뭐 아프로비치가 좋다 그러면 아프로비치 따라가고 이런 편인데 일슬릭은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 같아요. 전 그것도 좀 신비롭고 놀랐습니다. 얼굴을 잘 비춰주지 않는 아티스트고 소셜미디어 계정도 제가 알아본 바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마치 한국의 서태지 마냥 사람이 두문불출하면서 지내는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이 곡 잘 들었습니다. 그냥 곡이 신기하다는 말밖에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신기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